마곡 서울식물원을 소개합니다. 온실과 주제 정원을 모두 걸어보았습니다. 온실은 거대한 꽃처럼 생겼습니다. 유리온실 옆에 붙어있는 서비스 건물동 옥상으로 올라가 봅니다. 이 건물에는 카페와 식당, 기프트샵과 정원 상담소, 그리고 씨앗 도서관이 있습니다. 옥상에는 전망 데크가 있는데 그곳에서 온실의 천장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온실 천장의 재질은 신소재로 빛 투과율과 단열 효율이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버블처럼 단열용 공기가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뒤집어진 돔의 형상이라 빗물을 모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온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온실의 3할은 천고가 높은 열대관이고 5할은 천고가 비교적 낮은 지중해관입니다. 수목의 높이가 높고 밀도가 빽빽합니다. 열대관 전체에 걸쳐 계류가 흐르는데 그 계류의 시작점인 폭포입니다. 탐방로의 구성은 고전적인 식물원의 풍경인데 새로운 도입종을 활용해서 신선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층 식재를 통해 정말 높은 밀도를 보여줍니다. 하늘을 보기 어렵습니다. 정글에 들어온 듯한 몰입감이 대단합니다. 폭포 소리 덕분에 온실 특유의 환기구 소리가 가려집니다. 저는 이곳에서 빅토리아 수련을 처음 보았는데 정말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모습입니다. 공중에 뿌리를 늘어뜨리는 식물입니다. 빅토리아 수련의 접시 모양 잎은 언제 보아도 신기합니다.
이제 지중해관으로 넘어왔습니다.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의 여름을 느껴봅니다. 요즘 유행하는 제주도 카페 정원의 식물 소재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도 보입니다. 목대에 굴곡이 진 것을 보니 고령목입니다. 지중해관에서 돔의 형상을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가운데가 낮고 외벽이 높아서 층고가 높은 부분이 넓게 퍼지기 때문에 공간 효율이 큽니다. 식물 세포벽에서 형태적 영감을 가져온 돔의 철근 구조입니다. 이제 모든 곳을 둘러보고 출구로 나가는 스카이워크로 향합니다. 식물원 온실 아래를 내려다보며 나무의 수심 근처 높이를 걸어볼 수 있습니다. 높이 올라와서 걸으니 바나나가 보입니다. 공작야자도 열매인지 꽃인지 모를 무언가를 잔뜩 피워냈습니다. 아주 높은 야자수라서 이렇게 가까이서 관찰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스카이워크가 서울식물원 온실의 백미인 것 같습니다. 온실에서 나와 주제 정원으로 향합니다. 수크령이 풍성한 것을 보니 정말 가을이 왔나 봅니다.
주제 정원은 아직 나무들이 작아서 울창한 공원 느낌이 없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을이 다가오는데 수련꽃이 아직도 피어납니다. 아름다운 개울을 감상하며 걷기 좋습니다. 주제 정원에 카페가 있는데 그곳에서 쉬어가기 좋습니다. 선선한 9월에 걷기 좋은 식물원, 서울식물원이었습니다.